아휴,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게더 편해서. 새삼스럽긴 또박또박 용돈 붙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? 고마워. 이렇게 티를 내야 주는 사람도 보람 있지. 보람은 무슨, 그냥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지 뭐.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. 에휴, 말하는 거 하군. 그럼 엄만 앞으로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할 거야, 자기억해도? 찔려서 한참 부족하고 모자르는 거잘 아니까. 김서방은 잘 지내고? 승아는 잘 크지? 먹는 건좀 챙기니? 잠깐 들를 시간 안 돼? 맨날 야근이야. 정신없어. 그러지 말고 와서 얼갈이 좀 가져가. 네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해둘게. 승아도 잘 먹잖아. 아, 자꾸 왜 그래?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. 이제 걱정시키는 것도 미안해서 괜히 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게 돼. 안 그래도 약한 애가 먹는 거라도 잘 챙겨야지. 5월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까? 일하랴, 애 키우랴, 친정의 시댁까지 할 만큼 하고 있잖아. 이게 내 최선이야. 방금 입금 확인했다. 밥은 먹었니? 시간 되면 잠깐 집에 들러. 자, 시작해 볼까? 네. 그래,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. 시작하겠습니다. 은퇴는 빨라지는데 기대 수명은 늘고, 고령층에게 경제력은 행복의 척도죠. 어르신들은 현금이 최고라고. 그 말 참 편리한데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수고했네. 가끔은 내 자신이 좀 잘했어요. 싫어져. 아빠, 나 잘 가. 뭐? 엄마, 오늘 선물 뭐 사줄까? 공기청정기? 아, 건조기 어때? 그거 요즘 되게 편하대. 가뜩이나 우리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. 됐어, 엄마 괜찮다니까. 괜찮기는. 엄마, 일로 와. 인덕션 어때? 나 이걸로 맛있는 거 해줘, 응? 뭐가 먹고 싶은데? 그러니까 샤브샤브 먹고 싶다. 나 오늘 샤브샤브 해줘, 응? 소고기? 알았어. 어디 가? 떡볶이. 이따 계산할 때 봐. 3층에서 어버이날 효도 가전 행사를 진행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뭐야? 자기야! 자기야!
순간을 사세요? 말도 안 돼. 여기 엄마 집이잖아. 어머, 정민 씨.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? 누구... 엄마! 엄마. 엄마 정말 나 기억 안 나? 이 옷 이거 내가 사준 거잖아. 기억 안 나? 이거 내가 사줬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기억 안 나? 봐봐. 이거는? 이것도 기억 안 나? 엄마 정말 왜 날 기억을 못해? 모처럼 시간 돼서 왔는데 오늘은 기분이 별로신가 보네요. 그동안은 많이 좋아지셔서 사람도 곧잘 알아보고 하셨는데. 참 식사하셨어요? 괜찮으시면 어머니랑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? 저도 도울게요. 그래요. 살면서 싫은 기분이 들 때가 너무 많아. 내가 너무 예민해서 차갑고 냉소적이어서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말만 잘해서. 엄마. 괜찮아, 괜찮아. 근데 엄마, 그래도 괜찮다는 말은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. 우리 딸, 괜찮아. 그런 나여도 괜찮다고. 미안해. 다 괜찮다고. 예. 정민아, 듣고 있니? 엄마. 아휴, 너 많이 피곤한가 보다. 됐다. 엄마는 괜찮으니까 올 거 없어. 그냥 들어가. 엄마. 괜찮다는 말
아, 엄마. 이제 내가 해줄게. 내가 지금 갈게. 지금 갈게요, 엄마한테. 저 아저씨, 성북동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? 지금 이 시간들 후회하지 않게 엄마한테 조금 더 괜찮은 딸이 되고